기도 드립시다. 복의 크는 아버지께서 하늘의 큰 복을 이 땅에 부어주시기로 언약을 세우시고 변치 않으시고 이세의 줄기세상 싹스로 겨자씨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실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길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탈선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전진하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큰 사명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천년명에게 이 아침도 말씀을 밝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애굽땅 중앙재단 여호와의 재단 7명으로 역사하는 재단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고 내 일을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절대자께서 만대를 정하사 싸우니 정한 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말씀에 떨면서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고 복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3장입니다. 33장은 환난과 시온의 평강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화가 있답니다. 32장에 장차 한항을 따라가면 복이고 떨어지면 화가 옵니다. 계시록 11장에 측량 받으면 복이고 성전 방바닥은 삼대하여 빠집니다.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이거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질이 본 사명이 공격입니다. 뱀은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됐는데 용이 됐습니다. 학대한다. 사람들은 다 학대하고 삽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 뛰어난다, 우월하다, 더 잘났다, 출세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조건 학대합니다. 그러나 성신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그 성령이 좋은 것입니다. 성신 역사였으면요 무조건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10장, 어디든 10장이다, 10장. 우두머리, 앞장섭니다. 예수가 우리 머리고 인도자고 명령자지 예수밖에는 다 사탄이요. 그래서 사탄 역사는 화를 받는데 학대를 한다. 학대를 당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당해도 한다.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요. 안 속았는데도 자기는 속이고 삽니다.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그래서 아담 집이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공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권을 줬어요. 그래서 7대 법을 세우시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못 지킵니다.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제 32장의 통치, 예수님 통치 받으려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요. 우리는 그분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은혜 시대. 율법은 율법 시대. 이제는 환난 시대.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는데 잡혀가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애굽 가면 안 됩니다. 그 30장 애굽 가지 말라. 애굽은 신이 아니다. 가만히 앉아 나합이다. 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한다. 이제 40장 가면은 높은 산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세임을 줄 뜻이니 원통한 야곱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세임을 받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앙망한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마다 하루에 7시간이죠. 눈 뜨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아침마다 팔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팔에 안겨서 보호를 받습니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은혜 때는 용서 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고 독생자 사랑 받고 영이 구원 받았는데, 육체 심판 때 환난이 옵니다. 버릴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3대하가 오고 있습니다. 자,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재림입니다. 학계 2장 6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데 만국을 진동시키신다. 재림입니다. 아마겟돈 대접 쏟을 때 이 지구가 파괴됩니다.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그 열방 강대국은 하나님이 들어서고 버립니다. 그 강대국 사이에서 시온이 섞여 삽니다. 자라납니다. 그 교훈이 필요합니다. 열방을 따라가지 말라.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메뚜기 같다. 하나님 보실 때 하루살이다. 아침 안개다. 풀립의 이슬이다. 교훈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 32장에 의로 통치한 예수님만 우리 목자장이고 우리 구원자고 우리를 통치하신 왕입니다. 황충의 모임같이 계시록 그 9장에 황충 테크놀로지요. 영접하신 공산주의 앞잡이들이 황충이는 누리떼인데 곡식을 막 사정없이 다 긁어먹습니다. 뿌리만 남기고 다 뜯어먹어요. 황충 때 모임 같이 사람이 너희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여기 농사꾼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은 메뚜기 때오면요, 그럼 끝장입니다. 다 뜯어먹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메뚜기 때가 갑자기 와서 난리가 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5개월에 항추위가 나오면요, 하나님의 목사님, 하나님 종들이 인이 없으면요 5달 동안 잡혀가야 됩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첫째 합니다. 자, 항추위가 옵니다. 항추위가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지존자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죄인 개수들입니다.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보좌에 계신다.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그 시온이 무엇이옵니까? 말씀이 시온입니다. 공평과 의가 있어야 시온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데려갑니다. 시온산 정부로. 시온에 충만하다. 시온 다윗왕국입니다. 평화의 왕국입니다. 공평이 주관하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 30장 18절 그랬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길 안에 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래서 4천년 기다리다가 은혜가 오셨어요. 그 은혜가 이 땅에 전파가 됐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안 기다리면 하지요. 복은 기다리는 시대가 시련 시기.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동방의 영광이 빛을 바라는 영광인데 때가 되면 속히 이른다고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 하나님 때를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록 더디도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 기다리는 이 신앙생활은 사람이 못해요. 일곱 명을 하시죠. 뭐 알아야 하죠. 성경을 모르는데. 시온에 거하는,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그 전에 통곡했단 말이죠. 계속 억울하고, 짓밟히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그래서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받아 놓으려고 원통함을 주고 통곡을 하겠어요. 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이게 응답하시리라. 근데 이 다섯째 나팔 시련 시간에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줬어요.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한란의 떡을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줬다 했죠. 먹고 마신 것이 고난이라. 그 육체가 산다는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면당하고 핍박받고 선지자들은 쫓겨나요. 그런데 하늘에서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우리 스승이 예수님 아니요.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게 우리 가는 길입니다. 이 땅은 강야입니다. 길이 아닙니다. 예수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 내용인데 마지막 예언의 법이 재림 예수인데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33장 6절에 너의 시대에 지금 환난 시대입니다. 나팔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이제 세상은 11절까지 불바다가 되는데 불바다가 돼도 시온은 남은 시온입니다. 남은 시온 애굽에 간 거 빼놓고 남은 시온은 편안함이 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이제 말씀 효과가 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 경외는 어떻게 하느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율법 때 여호와 경외한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 오면은 율법에 떠는 사람은 바울같이 예수님이 만나줍니다. 그래서 사도가 됩니다. 나다나엘 같이, 니고데모 같이 마음이 허전해서 못 살겠어요. 소문을 들으니 예수란 사람이 좋다게 그 니고데모가 낮에는 못 찾아가요. 천면이 있어서 그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됩니다. 율법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보자. 그 택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환난 때는 다 이 지구가 불타고 없어질 것이니 예수의 재림을 영접하라고 누구 시대냐? 이사야 시대, 너희 시대다. 그 이사야 집에 아들이 둘이 나오는데 큰아들은 아하스를 만났고 둘째 아들은 아수르가 올 때 보호받는 이사 8장에 아빠 음하기 전에 역사가 났습니다. 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구원의 지식, 지혜가 풍성하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래서 19장에 여호와의 제단, 구름 타고 쉴 때, 재림 좀 만나는 제단, 다섯 성읍 때 세운 제단,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유다의 소문을 듣고 온 세상이 다 놀랄 것이다. 들어 떤다, 소문. 그래서 7절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그 시온을 둘러싼 오늘 유엔 강대국들이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평화의 사신이 유엔 대사들인데요. 유엔 대사들이 지금 바빠요.
김정은이가 자꾸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에서 오니까요. 어제도 유엔에서 15 나라에서 성명을 내었잖아요. 이 김정은이 나쁜 놈이라고. 근데 김정은이 듣지도 않아요. 어느 개가 짖느냐.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운다. 왜? 먹혀지지 않는다. 유엔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김정은이 뒤에는 소련이 있어요. 중공이 있어요. 이게 247장인데 아람 에브라임인데 불경인데 근데 248장에는 아수르가 막대고 오잖아요. 유다 집으로. 그 싸움은 시온과 용과 싸움입니다. 시온, 유다. 근데 유다는 벌써 원수목을 잡았어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를 범할 자가 없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요. 유다 집에는 실로 오신다. 실로. 하나님 보냄 받은 사람. 예수 오신다. 예수는 나시린이다. 나시린이 사사기 13장에 삼손이가 나시린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복 구별시켰다. 그런데 예수가 왜 나사렛 동네가 사느냐? 나시린의 어원이 나셋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에 이시의 줄기잔 싹시 난다. 나시린이 났다. 나사렛 사람이다. 예수다. 싹이다. 그럼 다윗왕국은 예수 왕국인데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신들도 소용없다. 슬피 운다. 전쟁 나면 뭐 유엔이 소용없어요.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끝이며 전쟁 나면 뭐 길이 파괴되고 사람이 죽습니다.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 유엔 현장, 유엔 조약이 소용없다.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용은 사람 잡아먹는 놈이거든요. 용의 국가들 일곱 머리 10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거짓말한다.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론은 살림지대거든요. 백향목이 많은데 레바론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론은 곡창지입니다.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뜨린다. 목엽은 가수원입니다. 바산과 갈멜은 가수원이 많은 지방인데 떨어치는 도다. 그렇게 이제 종말이 될 때 하려냐 하면은 농사도 가수원도 살림지대도 다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공평과 의로 시온에 채워주시고 7절 9절은 대적이 죄악을 파함으로 일어나는 한란이다. 그 다음 10절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이제는 초막절입니다. 자, 6월절은 예수가 사람이 돼가지고 야곱의 집에 왕으로 야곱의 집에 죄짐을 지고 갑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짐을 없애러 왔는데 죄를 거머쥔 유태인들이 소경 김어거리가 돼서 예수를 보고도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예? 미쳤대. 그렇게 말 됩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계시록을 버립니다. 그 말이 안 되지요. 계시록이 누구 계신데 겁도 없이 버립니까? 계시록대로 살고 죽는 심판의 말씀인데 흑암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서 남을 학대하고 속입니다. 그렇게 흑암이 덮인 지가 지금 58년이 됐는데 앞에 안 보입니다. 모두가 캄캄합니다. 지금 계시록 9장 시대거든요. 다섯이나 팔. 자, 이제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난다. 그게 유월절에 오신 예수님.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초막절에 재림하시는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오리니. 그러면 뒤집어 풀 때에 주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시는데 애굽 땅 중앙지단 기둥들이 모여서 엘리야 사명을 다하고 증거를 마치고
구르사오 갑니다. 세상에 깜짝 놀라죠? 2000년 전 갈릴리에 큰 빛을 봤지만은 유대 교권이 몰랐습니다. 로마 정권과 손잡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성경을 이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모략이요. 그럼 재림 때도 교회들이 소련과 손잡고 동방 역사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북방이 내려오면 아수르가 유다 땅에 목에까지 올리면 이사야 8장에 인만의 날개가 나타납니다. 인만의 날개, 철장건세, 마일선 하스바스 사명자가 어린아이가 나타나서 구원을 시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예? 세상 어떤 가정에 결혼하면 아들 낳아야 되지, 결을 잉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느냐? 결을 잉태한다고요. 쓸모없는 왕등교. 예? 정부에서 가면 뒤에 나락에 깎아진 껍데기 나가요. 그걸 결합해. 왕등교. 예? 결을 잉태한다. 집을 해산할 것이며, 집단, 허수고, 이 땅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밖의 삶은 멸망의 삶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허수고다. 너희의 호흡은 불이래요. 지금 불 마시고 산 사람 없지요. 죄 지은 사람 불태우잖아요. 하형을 시킨다. 근데 산소를 먹고 사는데 공기 중에 호흡이 불이 되니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육체가.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래도 핵무기가 겁이 나. 일본이 핵무기로 망가졌어요. 핵무기 두 개로. 미국에서 일본을 때렸어요. 덤벼드니까. 지금 세계에는 핵무기 전쟁입니다. 핵전쟁. 그 핵을 억제하는 단체도 나왔지만요. 김정은이 그 말 안 듣습니다. 민족들은 불에 굶은 햇돌 같겠고, 예? 하나님 말씀, 27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때 핵이 있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이 모르죠. 어떻게 사람들이 불에 굽혀 죽느냐고. 논둥 밑에 메뚜기는 논둥에 불 붙으면 죽잖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지구에 불 날 줄 몰랐다 이게요. 지구에 불이 난다. 민족들은 불에 굶은 햇돌 같겠고, 이렇게 안 되려면요, 32장에 예수님 통치를 받아야 되지요. 은혜 때 은혜 받고, 환난 때 보호 받고, 새 시대 가야 되지요. 죽음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을 다 차지해도 생명 잃으면 유익이 없어요. 마태 16장 24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그 보여준 것이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굽혔어요. 어제까지 소리쳤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사해바다가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서 때렸던지 땅이 푹 꺼져가지고 사해바다, 죽음바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고기도 못 살아. 사자가 죽을 사자요. 죽은 바다. 염분이 많아서 생명체가 못 살아요. 그걸 종말을 보여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는 노세도와 같으리라. 노선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의 덕분으로 천사가 끄집어냈어요. 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때까지 참으셨다가 노시 도망간 후에 불을 때렸다고요. 이게 현실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해바다가. 자,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그렇게 다시 예언, 34장 16절 여호와 측을 다시 봐야 되지. 안 보면은 35절 못 갑니다.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시온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죄가 남아있어요. 원죄가. 자범죄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가 굶어졌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공짜로
하나님 은혜로 독생자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다고요. 그 천국 갑니다. 영혼은. 근데 육체 구원 때 세상 불탈 때는 육체가 불 안 타야 새 시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하나님 인을 맞아라. 입 맞는 자들에 속하라. 그 말이에요. 단체 역사.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성전 방과당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그과 함께 거하리오 하리로다. 이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6장에 대접을 일곱에서 되면요, 이 지구는 불바다가 돼요. 그럴 때 11장에서 증거 마치고 올라갔던 사람은 예수님과 이제 도저히 이 땅 오고 그 가족들, 종족들은 이제는 바닷가로 가서 피난해야 됩니다. 예비처에서 부산 여반 양족 받았는데 이 땅에 불타니 바닷가로 가서 밀실에 가서 잠깐 피난해야 돼요. 그것이 26장에 있잖아요. 26장 18절 봅시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실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민족을 생산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건 순교자입니다.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14만 4천 명 특거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왕권이고요. 백성들은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고요?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그 1335일 다니엘 12장에 후산년 반 75일 끝날 때까지 제약이 여호와께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잠깐 숨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렇게 아담 가정부터 뱀을 따라가고 용을 따라간 사람들 가인의 계통을 심판한다. 그래서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 땅은 피가 덮인 땅인데 죽음의 땅. 그걸 아벨 가시 맞아 죽은 사람 보상받아야 되지요. 그 너무 학대하고 죽인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33장에 한란과 시온의 평강이다. 그럼 이제 33장 15절에 종족 백성들이 되려면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왕권은 건세를 받아야 되고 그 가족들은 보호받고 육체가 보호받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이 종족의 자격입니다. 뭐 아무렇게나 뭐 살아도 종족이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사람이 섞여 살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왕권은 못 받아도 백성은 된다 이게요. 정직히 말하는 자, 안 속여, 사기 안 쳐, 성신 받았어요. 토색한 전물을 가정 여기는 자. 응? 요즘 토색 때문에 김영란법이 나왔잖아요. 김영란법이. 돈을 챙겨서 창피하고 4만원, 5만원, 10만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응? 그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예? 하도 불법에 성하고 불의가 커지니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었다고요. 응? 어느 나라가 이런 법이 있어요. 응? 그런데 토색한 재물이 뭐요? 남의 등을 쳐서 뺏어먹었어. 협박 공갈 쳤어. 사기 쳤지. 이런 사람들은 세실에 못 간다 이 말이야. 이건 성령이 아니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지금 세상 자본주의 뇌물 세상이요. 뇌물이 안 가면 일이 안 돼요. 그
특급 봉투 가야 된다니까요. 하다못해 기차표 꺼내도요, 웃었는지 되면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알아요? 그게 정해놔서 한 사람이 세 장 더 이상 못 사다. 여섯 장 못 사. 이 법을 정해놨어요. 그래도 봉투만 주면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네? 이 세상 법이 사람을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 질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깨를 듣지 아니하는 자. 사람들은 귀가요, 악한 소문, 더러운 소문을 즐겨 들어. 그 신문이 다 그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였대? 그런 신문 내놓으면 안 돼요. 성경만 신문 내고 좋은 말만 내야 되지. 누가 사기를 쳤대? 이런 거 들으면 기분 나쁘고요. 마음이 혼란스러워.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신문에 전부 악한 사건만 드러나잖아요. 성경은 그 반대잖아요. 좋은 소식, 복받는 소식.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렇게 해야 종족이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세상을 등지고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뇌물 주지 않고 뇌물 받지도 않고. 응? 그래서 눈을 감고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악한 건 보고도 싫다. 의로운 사람이죠. 의사실이 100세 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높은 곳은 시온산입니다. 보호입니다.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만세 반석 예수가 바위요. 피난처요. 그 양식은 공급되고 육체 구원이요. 양식이 공급된다.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모세 백성들이 애굽에 피난 갔을 때에 고센 땅에서 물과 양식 공급해 줬어요. 시나이 반도에서 반석의 물 만나를 줬어요. 마태복음에 영생의 떡이 왔어요.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왔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 17절.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예, 만왕의 왕 예수님 보고 강하란 땅을 목도하겠고, 너의 마음에는 들어받은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이제 원죄가 발견이 되고, 이제 이사 사장같이 시온에 남은 딸들에게 심판의 영, 소문의 영으로 피를 청격해서 종족도 죄가 없어요. 세신에 가지 원죄를 뽑아줍니다. 강권으로, 일곱 영으로.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계산하는 세상 아니에요. 국가나 가정이나 회사나 얼마가 수입이 됐느냐? 얼마 지출이 됐느냐? 얼마가 남았느냐? 우리나라 가계비지 무척 많대요. 한 세대에 4천만 원씩이에요. 그 국가적으로 빚쟁이 나라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삽니다. 공세를 측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똑똑해서 사기치고 돈 벌어도 불타면 소용없어요. 불 안 타는 세상에 가서 많이 가져야 되지. 그래서 마태 6장 19절에 예수님이 영생의 교훈을 주셨는데,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이 예수란 말이요. 나와 같이 살자 말이죠. 나와 같이 가자. 예수가 구원이란 말입니다. 땅에 쌓아두면 동록이 도덕이 다 가져간다. 맞죠? 응?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악을 제해서요. 이사 7장 15절에 임마누엘이가 원숲의 징조로 나타나면은 악을 제하고 선만 택해서 버터꿀을 주신다 그랬어요. 천년 시대입니다.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마귀의 말은 우리가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 알아듣고 따라가면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악당들, 강대국들, 유엔 단체들이 전부 용의 세상에서 전쟁을 억제하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11절에 공기 불든다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불을 막아요? 못 막아요. 그래서 시온에 남은 자들은 초막절 또 불바다 될 때에 신육지에서 뭘 지킵니까? 초막절을 지켜요. 20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이게 시온성이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은 여부수 사람 땅 모리아산을 뺏어서 다윗성 시온성 세웠어요. 예수님이 그 산에서 십자가 죽었어요. 그 산에 재림하셔요. 그렇게 시온성을 보라했어요. 시온 평화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수님은 멜기세덱 살렘왕입니다. 아비도 어미도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 다윗이가 나타났습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예수 왕국은 이렇게 망명 가는 왕국. 이 세상에 쫓겨나고 맞아 죽고 그 목 잘린 사람들 1차 부활에 왕권을 줍니다. 세상에 태어났다가 귀신 들려서 예수를 대적하는 것보다 성신을 받고 마귀 때한테 쫓겨나서 맞아주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걸 만족을 삼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만족해야 되지. 그래서 시온성을 보라 했어요. 앞으로 다 봅니다. 알곡들은 시온산. 시온산의 예수 왕국. 이사야 24장 뒤집어 풀 때 2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왕이 되신다 했어요. 시온에서 왕이 되신다. 예루살렘에서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안정한 처소, 안정한 안식세계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장막. 그래서 그 14장에 시온산에 감람산에 초막길에 오면은 육체가 살고 오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천연왕국 시대입니다.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앞으로 시온산으로 지구가 바뀌어집니다. 뒤집어 엎어서 악을 제하고 선만 택해서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천군천사 같이 하고 주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응? 하늘 본부의 계획대로 이사야서가 큰 구원이 하늘에서 왔어요. 그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보좌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하루다 나요. 그래 권침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 이사야서를 보고 하루다 나요 하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고 뭐 10년 20년 이사야 예레미야 에식 읽어도 입에서 막 원망 불패 쏟아지고 화가 안 오면요 그 성전을 방바닥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 풀어야 돼요. 성경이 이스라엘 집에 문제를 푸는 책이요. 해답, 응답의 책이요. 뭐 상기도 가서 뭐 기도원 가서 금식 부르지 말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네 답이 다 있다 빠진 것이 없다 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도 환난에 대해서도 천연시대에 대해서도 다 기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에 둘린 같을 것이라. 절대로 보호하겠다. 원수가 없다. 이게 예비처. 어? 종족들은 예비처 거쳐서 바다가나 신육지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육체를 보호하고 천년시대 갑니다.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하나님이 재판하십니다. 재판장.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이 율이 법입니다. 법. 이 성경 자체가 법입니다. 그 예수가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모세 율법, 칠대 법, 예수가 세운 법입니다. 예수가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주가 됩니다. 그래서 소가성자다가 생수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뭘 요구했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여자는 못 깨닫고 남편이 없어요. 나의 목을 축여주고 만족 줄 법이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 내가 네 남편이다. 여섯 번째 믿음의 남편. 그게 에덴동산부터 하나님이 남편인데 아담은 남편을 버리고 뱀을 따라갔다고요. 그게 인류의 타락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예? 여호와가 예수님이요. 여호와는 성부는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서 물과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삼위일체입니다. 너의 돛대 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이날까지는 악마의 세력 마귀가 득세하기 때문에 시온이 맞아죽고 쫓겨다니고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이 5개월 역사 터지면 열방 재물이 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우리나라 소련에 와서 다 송장되면은 이 동방 역사 소문이 초막길 소문이 나타나면은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까지 옵니다. 소련에서도 예물 벗다 들고 시원합니다. 이사 18장 7절에 자 내가 재물을 취하는데 육인이 천년시대 갈 때까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5개월도 먹어야 되고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육체병. 지금은 이 육체병이 많아서 사람이 고통받잖아요. 그런데 5개월 되면은 새 시대가 사람은 열방에 재물도 먹고 몸에 병도 치료받고 병이 없어져요. 거기에 거하는 백성이 사잠을 받으리라. 그게 어딥니까? 예비처. 절기 지키는 시원성. 병도 없어지고 먹을 양식도 주고 그래서 35장의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만 치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며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 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으
위여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셨나이다. 이제 불바다가 될 때 사는 길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초막길에 와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말씀이 우리 스승이 되어서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오직 기록된 말씀만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일곱 명으로 지혜이신 총명이신 모략이신 재능이신 지식이신 경외이신 판결이신으로 역사하시다 뿌리의 가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노세때같이 불바다 되는데 살 길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몰라서 하룻밤에 다 유황불에 쏟아져서 사해바다가도 그 말았나이다. 이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천년만년 이 땅에 살 줄 알고 착각하는데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신문 바라보고 말씀은 다림줄 잡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욕을 먹고도 마귀 공격받고 넘어져도 7절 8기로 일어나서 시온 산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